오늘 할 게임 마인크래프트 5비고요. 이제 저번에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자. 약간 손이 안 풀렸어. 손이 안 풀렸어 아직까진. 이번에는 200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지고 그냥 여기는 가본 대로만 가면 되는데.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오케이, 13. 오케이, 로켓 점프. 그냥 벽 따라가지고 그냥 점프만 하면 돼. 시프트라이크 한 다음에도 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네. 가봅시다. 이건 그냥 끝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끝쪽으로 가준 다음에 오른쪽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그냥 두번 점프하면은 넘어오고. 너무 쉬워. 에이, 설마 이걸 누가 죽겠어? 오! 아이,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런 거고요. 전혀 놀랐다든지 무섭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말투를 보았듯이 아주, 뭐야. 편안하네. 아주 평화로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뜻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가운데 따라서 쭉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안에서 안한 탓인가? 왠지 왜 반복되는 것 같지? 약간 요거는 요렇게 점프 점프해서 지나가면 돼요. 겁나 이지합니다. 이게 그냥 투명 다리구나. 이거는 할 만해. 왜냐면 이거는 이게 통하거든. 비어 있으니까 여기로 점프. 비어 있으니까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왼쪽일 것 같은데 왼쪽 아니네? 요렇게 점프. 그다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아, 너무 쉬워요. 아, 근데 마인크래프트 오비인데 너무 쉬워.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제 내가 100스테이지까지 왔는데 포기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겠죠?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요렇게 오른쪽 점프 점프 왼쪽 점프 점프 점프. 이제 여기는 요렇게 점프. 아, 근데 마그마밖에 없고 그냥 계속 마그마를 피해서 점프만 하면 돼가지고 너무 쉬워요. 에, 너무 다 똑같다. 오야, 근데 49% 거의 반은 했다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위에 있는 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죽어요. 까불지 말자.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간 점프한 데 가서 진짜 놀랬다.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넘어갔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점프. 오, 사다리다. 이 마인크래프트에 나왔던 사다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사다리긴 사다리예요. 드디어 새로운 게 나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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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왜두 칸씩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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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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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띠하죠.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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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로. 근데 마지막이 250 스테이지인가? 왜 사람들이 저기서 멈춰있지? 아니네. 그냥 여기는 그냥 계속 쭉 가다가 점프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좀 보완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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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려워 보이고 안될것 같아 보이지만 된다. TNT 마인크래프트 화면 나오는 게이 TNT도 있지. 이걸로 집을 주민집이나 플레이어 집을 테러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고. 근데 어디다 썼지 내가?
별로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가봅시다. 우악!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되려나? 놀랍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냥 터치만 해도 된 걸로 뜨기 때문이죠. 그냥 길만 쭉잘 따라가주면 되고요. 이건 진짜 개쉬워. 봐봐. 이렇게. 어? 나 이거 아까 봤는데, 뭐지? 기분 탓인가?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 길어진 건가? 아니면 똑같은 걸까? 왜 똑같은 것 같지? 아니, 뭐야. 아, 여기 끝이 아니구나. 자, 여기로 점프. 요쪽 점프. 자, 150 스테이지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1. 아, 너무 쉬워요. 후이짜, 점프. 요거는 약간 눈? 아님 얼음 블럭 느낌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 약간 나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오, 저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뭐지? 마인크래프트에 없던 건데, 이런 건. 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요렇게. 쉬워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159 스테이지. 이거 쉬워요. 이렇게,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160 스테이지. 자, 오늘 안에 깰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그냥 여기도 아까처럼 갔지? 이렇게 쭉 직진. 여기는 그냥 한칸 점프인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 주시고. 여기다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쭉 앞으로 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여기는 계단 올라가지고 블럭 점프. 계단. 블럭 점프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그냥 마그마 블럭 앞에서 점프 그냥 예측하고 점프 그냥 점프 그다음 한 바퀴 돌려서 점프했는데 까불다가 또 죽었죠?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아! 안 넘어가졌네? 아 점프 하면서 좀 까불면 안 되긴 하지만 한번 더! 아! 아이씨 또 까불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냥 앞에서 해볼까? 되는데? 충분히 되는데? 충분히 되는데? 뭐지? 이거 Y자 점프인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점프해주면 돼. 자, 이것도 겁나 쉬워요, 그냥. 요렇게. 대각선으로만 띄우세요, 그냥. 실수. 172단계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잖아. 봐봐, 엄청 쉬워. 이렇게 직진만 해도 돼. 이거는 모르겠는데?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이것도 됩니다. 오, 저기 친구가 한명더 있어요. 이거는 점프. 이거 고수들만 할수 있는 대각선 점프. 고수보다는 중세 가깝긴 하지만. 자, 여기 더 쉬워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직진?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해? 그냥 지나가시네? 악! 왜나 죽고 지나갔는데? 안 돼! 안 돼! 기다렸다 간다. 근데 내가 빨리 가야 돼. 그냥 점프하면 더 빨리 갈수 있으니까 점프하면서 가고 제발 저러다 실수해라. 이렇게 점프 대각선 점프해주고 나 그냥 먼저 갈게. 왜 기다렸어? 안 되지. 갈게 먼저. 여기 이렇게 될 때는 점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 안 돼? 되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또 점프. 아, 악. 어디 있지? 175 스테이지. 어, 할만해요. 잘만하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죠. 오나? 제가 먼저 가서 빨리 클리어를 하고, 제가 먼저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80 스테이지. 네, 여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쉬워요. 대각선 점프. 이렇게 점프하면 되게 쉬워. 이것도 간단, 할 뻔했네. 아, 나.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가보도록 할게요.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자, 요렇게. 185 스테이지. 점프. 아, 너무 쉽다. 이거 지옥문 같기도 하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지옥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 어우야, 튕겨져 나왔네. 이것도 겁나 쉽죠. 아, 이게 낫네. 178대189. 누가 먼저 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석대로 할게,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로 점프해주고, 올라타준 다음에, 여기로 점프해주고, 요렇게! 그치, 190 스테이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가고, 계단 내려오듯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요렇게, 왼쪽, 오른쪽. 다음, 요거, 요렇게 두 칸씩. 딱 학교에서도 딱, 계단 두 칸씩이나 아니면은 진짜 세 칸씩 올라가는 데 있는데 다섯 칸은 에바고 네 칸씩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어. 어우, 근데 막 다리가 무슨 고무고무 인간처럼 확 늘어나더라고요. 자, 일단 계속 가봅시다. 아, 너무 쉽다. 쉬워. 자, 여기는 요렇게. 점프 삼각형 이렇게 점프하고 여기에서 오야한칸 위로만 올라가면 끝인데 야한칸 위로만 올라가면 돼야 이거 할만 나는데 200 스테이지 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10분 투자했는데 200 스테이지까지 온 거면은 할만한데 진짜 할만해. 다음 편에서 끝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하면은. 오늘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아니 이 뭐야 마이너스 케이브 오비 파쿠르를 탈출하세요 라는 게임일 거예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